오늘 이 냉이 계란전하고 같이 이 며칠 전에 쑥을 캐다가 살짝 삶아서 냉동실에 올려뒀던 것을 쑥을 꺼내서 창고에 들어있는 무 하나 얇게 얄팍얄팍 썰어서 국을 끓였어요. 참 국물 먹어보니까 여기다 참치 약간 넣고 밥새우 좀 집어넣고 쑥을 끓였는데 쑥 향기가 대단하네요. 아, 참 이런 우리 밭에서 거저 그냥 이렇게 쑥하고 이렇게 또무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직접 채취하고 직접 재배한 것들을 이렇게 밥 반찬을 올리니까 참 행복하고 또 이렇게 무공해 유기농 농사를 지어서 식탁에 올리니까 너무 건강에도 좋고 온 가족이 건강하고 또뭐 요즘 뭐 암병으로 난리인데 암도 걸리지 않고 항암 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국을 끓이니 향기도 좋고 너무 호사스러운 이런 겨울철에 겨울에 한복판에서 쑥국을 먹는다니 참 아주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.